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선물 그건데요. 사실 이게 5인지 3인지 4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또 4가 있다면 아니면 제가 3을 건너 뛰었다면 그냥 이번 V앱을 기준으로 다음부터 할때 이제 5로 하려고 해요. 선물 5, 뭐6 이렇게. 이름을 지성 쿠키로 할걸 괜히 선물 4로 했다. 아 지성 반지 다시 안 샀어. 사실 살려고 했었는데 정말 살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제가 부산에 가야 되잖아요. 그때 그냥 한 번에 몰아서 뭔가 다 하려고요.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부산 가면은 그러니까 마크 형거 하나 달라고 하고 싶지만 진짜 전 아직 양심이 살아 있으니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항상 철로가 그러거든요. 너 양심 살아 있어? 이렇게 양심이 좀 찔려서 사야죠. 나 부산역 앞에서 국밥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와? 다 식겠다. 배고프네. 아 음식 얘기하니까 또 배고파. 이런 이 정도까지 소리가 들어가진 않았을 건데. 아 설마 방금 들렸나? 너무 컸어. 안 들렸어. 다행이다. 정말. 그리고 정말 덥다. 잠깐만 기다려. 뜨끈뜨끈하네. 지성 더우면 후드 벗어. 저 오늘 후드밖에 안 입었어요. 암더뾰. 암더뾰이 선물과 암동화 그건가? 아, 암더뾰. 누나라고 한 번만 해주라. 내 소원, 어우 소원이에요? 우와. 소원이면 누나. 누나. 내 소원이니까 두 번. 지금 방에 모기가 있어. 없습니다. 제가 옛날에 칠리인 더 드림에서도 창간창이 나왔었는데 어떤 이불을 이렇게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꽁꽁 싸매고 잔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. 그 이유가 거기 모기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모기가 저를 못 물게 약간 방어막을 친 느낌이랄까. 머리 올려가지고 뒤통수로 딱 잡고 발 뒤꿈치로 이제 이불 딱 잡고 해서 이렇게 방어막을 형성하는데 냅다 뒤집어쓰기. 그쵸. 그냥 바로 들리자마자 한번 흔들어 주고 모기가 근처에 못 오게 바로 딱. 안 들어주면 모기랑 같이 갇히는 거니까. 에이, 지옥이죠. 하루만 네 방에 모기가 되고 싶어. 아, 누나가 이제 모기가 되면 이제 잡아야 할지. 그건 안 잡아야겠네요. 항상 그러면 제일 뒤집어 쓰고 있을게요. 절대만. 몸매투도 안 캘게. 모기야 빨리 사과해. 진짜 모기는 좀 정신 차려야 돼요. 옆에 누구야? 옆에 제 친구 시진입니다. 아이 저희 거내거 시진입니다. 자신인 스포츠 피구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제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 세개 하고. 아네 피구 진짜 잘했는데 나 저희 반이 되게 유명했었던 적이 있었어요. 5학년이었나? 그때가 진짜 저희 반이 완전 반 대항전 하면 무조건 다 1등이었는데 약간 주력 멤버가 있었어요. 저하고 4명 정도 더 있었는데 그 5명이 진짜 잘했었는데. 아 너무 말하는 거 자랑 같다 이거. 근데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믿기 어렵겠지만 저 운동 진짜 잘했어요. 아 이거 좀 약간 억울해서. 아 운동 잘했는데 학창시절 얘기 많이 많이 해줘. 저 그럴까요? 고맙네요 여러분한테 솔직히. 뭔가 한 번도 기억이 안 났었는데 여러분이 말해달라 해서 얘기를 꺼내면서 약간 기억이 딱 났어요. 엔딩 비하인드. 오늘 엔딩이 이제 저라고 해가지고 따고 있었는데 설마 갑자기 볼에 손을 갖다 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길게 달릴 줄 몰랐어요. 하고 딱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계속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? 뭐지? 철로 갑자기 손을 갖다 대고 응? 왜? 하고 딱히 짜고 한건 아니었어요. 갑자기 철로가 슈 냥냥 펀치 냥냥. 일본어로 아이시테르요. 아이시테르. 아무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안녕. 저 오늘 즐거웠어요. 생빠이. 안녕.